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늘어가는 자전거 인구. 이제는 명실상부 국민운동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. 생각보다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경치도 좋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.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자전거를 탄 후로는 상쾌한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죠. 그러나 준비 없는 자전거 타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다른 운동에 비해 자전거 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 내 몸에 맞는 자전거 고르는 법, 그리고 올바른 자전거 타는 방법까지 한국체육대학 운동건강관리학과 오재근 교수, 전국자전거연합회 황규일 사무처장과 함께 자전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. 아이고. 아, 오랜만에 자전거 한번 타봤는데. 예, 네. 저는 뭐 진짜 저기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 타봤는데. 네.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힘들죠? 시작부터 저희가 지금 자전거를 한번 타고 쭉 이렇게 나와봤잖아요. 네.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는 진짜 어울리네요. 이건 정말 그 어디 뭐 CF나 영화 같은 데서 본 거. 예. 그런가요? 아. 사실 네,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. 제일 어렸을 때는 세 발 자전거, 좀 크면 네 발, 그리고 두 발. 네. 이재용 아나운서는 한 발 자전거도, 외발 자전거도 잘 타시더라고요. 두 발도 잘 못 타는데 어떻게 제가. 그러니까요. 저희도 그렇지만 이지 씨도 멋지신데요? 저도 영화 속 주인공 같죠, 맞지? 예. 근데 예전에 일본 갔었을 때 생각해보니까요. 거기는 네. 장보러 다닐 때도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요. 거의 집집마다 자전거가 놓여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보급률이 높은가요? 네. 예, 현재 일본의 자전거 보급률은 약 68%의 그 자전거 교통수단의 보급률을 그 자랑하고 있고요. 상당히 높네요. 예. 유럽 같은 선진국인 유럽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자전거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6% 정도, 2009년도의 그 통계학으로 보면 약 16%의 그 자전거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. 그 교통 수단보다는 레저 건강용으로 지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레저 운동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. 네, 우리랑 조금 차이가 있군요. 네. 근데 보니까 제가 타고 들어온 그 자전거와 또 아까 이선영 아나운서가 타고 있던 자전거, 또 네. 이진 씨가 타던 자전거가 다 조금씩 달라요. 요즘 네.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. 요즘 뭐 자전거 종류는 천차만별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가 타고 들어오신 거는 이제 네.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운틴 용이라 해가지고 MTB 자전거라고 지금 사용을 MTB.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MTB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많이 운동을 하느냐고 그 자전거를 이용이 많이 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첫째 차대가 가볍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 아닌데도 들고서 자전거를 걸어서도 가야 되고 들고도 뛰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차대가 네. 첫째 가볍고 두 번째는 기아가 현재까지는 30단의 기아 수단 그 단까지 지금 제작이 돼서 나가고 있고요. 그렇군요. 그 쇼바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네. 길이 아닌 길도 완충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그 충격 흡수용으로 제작돼서 나온 겁니다. 아, 충격 방지용 쇼기 설치돼 있다. 예. 그렇군요. 예.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MTB 산악용 자전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탄다고 또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오히려 좀 제 옆에 있는 이런 귀여운 모양의 자전거도 많이 탈 것 같은데요.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MTB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예. 도로에서도 그렇고. 예.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가깝게 그 학생들이 그 통학으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마운틴용으로 나온 구조식으로 나온 자전거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시민들, 동호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이 네.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수단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.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게 MTB형이죠. 네. 네, 이런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인가요? 그건 이제 여성분들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근거리 자전거를 뭐 5km 이내 반경에 네. 자전거를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까운 예. 거리 은행이나 백화점 뭐 시장을 갔다 오시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죠. 네.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좀 실을 수도 있고요. 예, 예. 근데 사실 저희 자전거도 그렇지만 아까 그 이지 씨가 탔던 자전거가 네. 참 독특했어요. 예뻤었죠. 혹시 그 아들 자전거 가지고 나오시나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이거는 미니벨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아마 저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타는 자전거라고 했는데 맞나요? 예. 요즘 젊은 층들 20대에서